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또 방금 뭐 그와 관련해서 장관 후보자의 말씀도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워낙에 충격적이어서 정말로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우리 신원식 후보자와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지를 제가 잘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신원식과 그 신원식은 도대체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국회에서도 뭐 특히 최근에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크렘린 이중대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예 그건 예. 그다음에 뭐 세계 잼보리 대회 전북연맹이 뭐 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배신 망동이다. 뭐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 도대체 왜 이렇게 논리의 비약과 이 과격한 물론 뭐 적절치 않다 이거야 충분히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저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병주 의원한테 대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뭐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왜 이렇게 과한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과거 발언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과거 발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뭐 2019년 9월 28일에는 정광훈 목사 집회 가서 청와대에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을 쓸어버려야 된다. 이때는 또 군복까지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그 이외에 뭐 군복 입고 나간 적은 없나요? 이때 한 번인가요? 그때 아마 9.18 수복 행사를 우리 예비역 장성들 하면서 전체가 다 군복 입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40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예복을 입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 두 번 정도 기억납니다.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작 붕짝. 뭐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트럼프 꼬셔서 연합훈련 중단하고 전략 자산 배치 중단한 한미동맹 허물어서 허문 것은 문재인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 그 혹시 이때 다 술 드셨어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뭐 중2병처럼 중2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게 대한민국 중2들한테 중2학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말이긴 한데 저는 도대체 아니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장관 후보자께서는 한 개인으로 보면 정규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을 쭉 받아서 어쨌든 군인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고 퇴직하고 이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연세가 60을 넘기신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장관 후보자고 아니고 이전에. 물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그걸 업으로 삼는 뭐 유튜버들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험한 말도 하고 이러는 거지만 저는 도대체 그렇다면 이분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어떤 말을 했는지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말씀을 한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말씀하시고 나한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이 아까 어떤 분이 조금 뭐 이해를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국 충정이 강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온 발언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저기 우리 신원식 후보자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 군 장성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닙니까? 어쩐가요? 그 사람마다 뭐 성격이나 어떤 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기도 맞는데 그 표현하는 언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이나 네. 이런 면 같은 경우는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네, 네. 저는 이제 뭐 생각이나 관점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말과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최상식으로는 이게 아까 우리 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을 모아놓고 군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는 붉은 도적 문재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저 붉은 도적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아무 정보도 없이 틀어주고 나서 수많은 영상들도 다 있으니까요. 틀어주고 나서 입대를 앞둔 20대 예비 장병들한테 저 예비역 장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리고 결국은 저 사람이 당신들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쥔 국방부 장관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군인으로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을 예. 존경하는 송갑석 의원님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저를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보수나 우파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 이런 데 나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NGO 단체인데 있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대표주자로 전체 집행부에서 안보 분야 대표 연설자를 보내달라 해서 제가 자주 가서 한 3,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때 상황은 저는 안보만을 생각한 예비역 장군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3월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 9.19 합의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당장 UFG 연습이 군사정부 연습이 분리되고 연합연습에 2019년부터는 키리졸보 이런 것들을 기동훈련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또 일본과 지소미아 또 파기를 시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야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면 북한 의도대로 또 트럼프는 또 북한하고 이렇게 잘 협의가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거 잘못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뭐 제 충정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격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사과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 태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는 화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송갑석 의원님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